지금 보면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가 676명입니다. 광화문 확진자가 18명, 그리고 이 덕분에 전국에 714개 학교가 등교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서울과 부산 지역이 97%입니다. 개학을 해야 될 시점에 학교가 이렇게 됐다고는 집에서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네. 1학년들은 요번 1학년들은 학교를 제대로 가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요. 오히려 유치원도 못하고 네. 학교에서 친구들도 못 보고 가면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이런 것들 대학생 새내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금 내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이것도 역시 어이없어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어쩌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는 건 알지만 그야말로 미꾸라지도 아니고 이쯤 되게 되면 대한민국에 이만한 민폐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속보는 광화문 집 확진자 53명으로 늘어났답니다. 네. 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확인된 사람만. 근데 네. 그게 한 5,000명 안팎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안 받고 자가격리 안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빨리 그 사람들 이제 다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동구로는 수사본부를 꾸려서 모두 조사해야 된다. 까 이제 얘기 나오는데 네.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이 되냐? 이 사람들은 지금 극우 극단주의 맹신 심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자기들 탄압한다고 생각하고 정광훈 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숨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돌아다닌단 말이죠. 이러면 진짜 정말 대한민국 방역하고 경제 맞아요.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민생까지. 다시 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 이 기업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세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반기에 그냥 뭐 명예퇴직이라든지 실업률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가 아까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소기업들, 네. 중소상공인들이 이제 경기 좀 살아나려고 그쵸, 좀 했는데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엄청난 지금 광풍이 몰아치고 문 닫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뽑으려고 했던 사람 안 뽑고요. 이미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미안한데 몇 달만 더 쉽시다 이렇게 되는 네. 겁니다. 그럼 실업률 올라오고 경제 방역만 마비가 아니라 경제, 민생, 그다음에 사회 공동체가 지금 마비되는 겁니다. 미꾸라지라고 하는 표현도 모자라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저기 국민 쌍놈 이런 표현 있잖아요.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아, 마이크가 떨어졌나요? 그 엄청난 열기의 마이크가 예, 떨어졌어요. 국민 쌍놈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국상 이런 표현. 이런 말이 국민 적폐. 그러니까 국민 민폐. 네. 언론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전국 민폐 세력. 전국 민폐 세력. 네. 아 정말 마이크 이제 다시고요. 이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더운 여름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리들 흥분하고 있는 요소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공권력입니다. 그 무슨 공권력이냐. 전광훈을 보석으로 풀어주고 집회를 허가했던 사법 쪽에 있는 판사들에 대해서 증오심이 이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광화문에 나갔던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코로나19의 관계에 대해서 정치권에는 행정력으로 잘 막았지만 정치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쳐놓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 얘기 여러 가지 나가는데 안 소장님이 고발 많이 하셨으니까 좀 다르게 얘기해보죠. 재판부에 대해서 원망은 하고 도덕적으로 하지만 이분들이 빠져나갈 건 확실히 많은 거죠. 맞습니다. 뭐 정말 이 원망이 엄청난데 판결을 한 거잖아요. 이 판결에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받고 판결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뭐 뇌물죄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처벌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 아래 사법부도 있는 거거든요. 사법부가 자꾸 국민으로부터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말하는 사법부 독립은 정권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국민으로부터 민주주의로부터 지금 독립된 채 완전히 지금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농단도 저지르고. 그러니까 저는 형사법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상식의 법정에서는 이미 그 판사들은 유죄다. 그 저는 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 어릴 때 한참 세상이 어려웠던 시절에 지나가다 경찰에 신분증 제시라라고 했는데 개겼죠. 왜요? 무슨 근거로? 했더니 그냥 바로 양쪽에서 달짝 들어다 닭장채에 세우더군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경찰서에서 풀려났고 그새 몇 대 줘 맞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김문수 같은 경우를 보거나 도망다니는 사람들 보게 되면 네. 존중하면서 아이고 세 번이나 하셨어요 의원님 알죠 지사님 이쪽으로 오셔서 그래도 검사 받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공권력이 이게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런 아이러니를 말해야 되는 게 의원 세 번 했어를 부끄러운 줄 못 치고 외치는 이런 사람들 공권력을 어떻게 단속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타락했는지 참 민중당 출신들이었는데 그렇죠?
얼굴도 김문수, 이재호 정말 요즘 얼굴 보면 아우 왜 저렇게 됐어라고 나이 들면 진짜 그 사람이 살아온 대로 얼굴이 가는데 참고로 저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 민경욱 전 의원은 지금 언론 보도에 하면 협박 품일이고요. 예. 가족들이 협박죄로 지금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개그 콘서트가 폐지된 이유가 그거다라는 글이 돌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네. 정말 그 공권력을 김문수랑 민경욱 너무 웃기다. 참담하게 웃기다. 차명진. 너무 웃기잖아. 페이스북에 네. 절대 길거리에서 걸리지 않는다. 빨갱이 방송 속지 말라고 엄마한테 화를 냈다잖아요. 어머니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머니만 다 내면 안 되죠. 그리고 불효 막심한 이 사람아. 어떻게 어머니한테 화를 냅니까? 걱정해서 전화한 거 당연하지. 저도 광화문에서 1인 시합 우리 어머니 알때 전화해서 제발 이제 그런 그만하고 특히 조선일보하고 미래통합당은 싸우지 말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해코지한다고 그러면 화를 내면 되겠습니까? 어머니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그래야죠. 어떻든 공권력이 지금 과하게 행사하게 되면 정치 탄압으로 갈 게 뻔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종교 탄압이라고 할 겁니다. 공권력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법질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황에 따라서 국민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면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대응해 주실 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는 선긋게 나서서 우리 여당은 어떻게든 통합당의 책임져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야당은 네. 계속 선을 그으면서 우리는 상관없어 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여서 회의는 해서 통합당도 눈치는 있는 거예요. 9월 1일에 정기국회 열기를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윤리특위를 12명으로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 국회가 아직도 안 변했다는 게 보여주는 게 12명의 윤리특위 위원들은 특위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임위원회 상관없이 임명이 됩니다. 그 12명이 누가 되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거기서 기본적으로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그거 외에도 코로나 경제특위 또 통합당이 요구했던 에너지특위 그 국가균형발전특위 이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류의 특위를 통합해서 다섯 개를 더 설치하기로 해봤습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통합당도 위원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네. 있겠죠. 한두 개 정도 혹은 뭐 나머지 생기는 건 다 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보다면 정치권에서 김부겸 그 최 대표 후보는 전당대회 일정을 좀 중단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두 주간 격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낙연 후보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좀 연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그 한편에서 또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어떻든 임기가 8월 29일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도부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거는 여당으로서 옳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이 국회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죠. 국회가 9월 1일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정기국회가 지금 결산국회가 끝나고 나면 여당이 밀리게끔 돼 있는 쪽입니다. 이렇게 정기국회 시기를 이제까지 공통적으로 보면 늘 야당이 좀 지지율이 올라가던 시기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정기국회 개원 전에 이미 국회 구성이 다 할 때부터 벌써 이게 파토가 났잖아요. 네. 올라갈 가능성은 고급진 없어 표현 보여요. 감사합니다. 예. 파토. 예. 파토. 오. 예. 그래서 이제 원구성 때부터 이미 파열음이 났기 때문에 네.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이미지 행보를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이렇게 막 그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대구에 가서 박근혜를 네. 잘못했다 욕하고 광주에 네. 가서 일찍 못하다 미안하다 무릎 꿇는 무릎 퍼포먼스를 네.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의지처럼 보일까요? 그게 속는 국민들도 많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그게 뭔가를 좀 뭔가 좀 그래도 변하려고 하나 보다. 이 정도까지는 주니까요. 근데 진짜 실제로는 하나도 변하지는 않고 있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연기를 좀 배워볼까요? 아니 탄핵에 대한 사과를 지금도 3년째 검토만 하고 있는 집도 아니 무슨 뭐 박근혜야 누구나 요구할 수 있죠. 지적할 수도 있고 저는 그 국민들 특히 이제 호남 민심 그다음에 개혁 성향 중도 성향의 민심에는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미래통합당이 없어져야 될 세력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 정치의 미래를 봤을 때도 미래통합당 내에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커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긍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극단주의 세력이 정치에 남아있는 것은 한국 사회 비극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퇴출시켜 미래통합당 같은 사람들 퇴출시키고 없애야 되지만 그 안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정말 기본소득처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고민하는 세력이 일부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득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긍정은 해줬는데 보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정강훈이하고 이렇게 놀아나는 세력이 그게 득세가 되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틈을 타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치공학적 행동을 몇 개 하는 게 불가하다. 시기적으로 만약에 어렵습니다. 패를 쓰려고 했으면 지금이 시기적으로 딱 좋았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었고 뭔가 액션을 보여줘서 거기에 더 달리게끔 하려는 정치공학적으로는 정확하게 맞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은 여우라는 늙은 여우라는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는 건데요. 아주 못 될 만큼 잘하고 있는데 예의를 갖춰가면서 대통령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자 이슈를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제대로 진정성 있는 조치까지 취하게 되면 우리가 속을지 모르겠다 하는데 다행히도 뭐 몇 명 문제되는 사람을 출당을 시킨다든가 제명을 한다든가 내지는 자체 징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 버렸거든요. 말이 없는 약속은 그러니까 행동이 안 받쳐주는 약속은 그야말로 말뿐이니까 그건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마나 이 얘기를 하기 싫으면 이렇게 말이 꼬이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맞습니다. 그 극우 극단주의 세력이 미래통합당 안팎에 엄청난데 그 사람들을 정리하거나 그 사람들을 퇴출시키지 않는 모든 약속은 다 기만입니다.